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에 큰 폭우와 토사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규슈 지역에까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악의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규슈, 관동, 후쿠시마 지역에는 인프라 서비스 전달망 파괴 수준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수많은 주택이 파손되고 있으며 자위대까지 나서서 구조와 복구 작업에 나서고는 있으나 이미 너무 많은 곳에 도로와 다리가 유실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피해 지역 접근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재민들은 물과 전기가 끊겨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전에 폭우 경고를 받지 못했다며 크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당국에서는 지금은 누구 탓을 하기보다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대응에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키나와에 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45분에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 본섬에 토사재해 경계를 또 발령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경계 대상 지역에서는 토사 재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 대피지시 등의 정보에 유의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폭우와 토사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6월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장마가 본격적으로 곧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살펴보면 6월 1일 현재 전선은 일본의 남해상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관동 지역은 이미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오겠으나 장마 전선의 영향은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 일본 관동 지역에 추가적인 폭우가 내리는 이유는 일본 부근을 한랭 소용돌이라고 불리는 상공에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차례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관동 지역이 이 한랭 소용돌이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관동 지역에 이번 주말에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다만 한랭 소용돌이의 움직임은 예측이 어려워 예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장마 전선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본 기상청의 최신 예보를 자주 확인하셔서 이 폭우 지역과 그에 따른 토사지의 경보 지역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셔야 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